안녕하세요. 숲에서 가서 경입니다. 출근 전 뚝방 이야기. 오늘은 꽃을 한번 볼까요? 꽃을 예, 벌써 폈더라고요. 여기도 폈네요. 그죠? 요게 칡꽃입니다. 칡꽃은 한꺼번에 피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피어, 이렇게 펴서 올라와요. 이렇게 한꺼번에 피는 걸 거의 못 봐요. 중간에 보시면 보이시죠? 예, 안에 많이 보이네요. 많이 예쁘게 핀거 있나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따. 여기도 피고요. 보시다시피 다 그렇죠. 그죠? 밑에는 폈는데 위에는 안 폈죠. 그죠? 따로 펴요. 계속 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아쉬워요. 꽃을 볼 때마다. 한꺼번에 피면 참 예쁠 텐데. 요게는 이제 피려고 많이 그러네요. 그죠? 요게 이제 금방 꽃필것 같고, 그죠? 요거는 아직 멀었고, 요런 거는, 그죠? 요거 맞고, 꽃이 필려고 그러네요. 그죠? 요게도 꽃이 필려고 그러고. 쥐꽃을 가지고도, 뭐, 술을 담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없나? 요게도 폈네. 요게 예쁘네. 뭐, 그죠? 요게 쥐꽃입니다. 쥐꽃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쥐을 많이 보지만 꽃을 볼 일이 있고 시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꽃이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꽃이 쥐꽃이 그냥 쥐꽃이지 뭐뭘 닮았겠어요. 쥐꽃 닮았지. 항상 이렇게 뭐가 피다 마른 것처럼 그런 아쉽게 이렇게 피는 게 쥐꽃이에요. 피려고 이제 뭐 전부 다 이런 게 보면 많네요. 그죠? 좀더 꽃이 피려고. 예. 저희 뚝방에 뚝방 관리를 안 하니까 칡이 그냥 아예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좌칡입니다. 예, 이게 아마 근데 꽃이 전부 다 이렇게 잎 속에서 피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들씨 보기 전에는. 색깔도 참 예쁘죠, 그죠? 참 예뻐. 오늘 아침에는 그냥 쥐꽃 이야기, 쥐꽃 구경했습니다.